기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자가진단법을 K2B 회사에 일하는 여자 친구들끼리 이렇게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여자 소연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 피부 자가진단법이에요. 내 피부 타입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진단법입니다. 다들 피부에 이제 기름기가 없다 해서 나는 건성이야, 근데 막 기름기가 있다 해서 지성이야, 이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윤기가 보이시죠? 댓글에 보면은 제 피부를 지성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더라고요. 근데 제 피부는 화장품으로 인해서 이런 윤기가 생긴 거지 지성 피부는 아니에요. 제 피부는 완전 건성입니다. 보면은 자기 피부 타입을 제대로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피부 자가진단법, 돈 안 들여서 자기 피부 타입 알기. 피부 타입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면은 스킨케어 구매할 때도 정말 정말 유용하고, 그리고 피부 관리할 때 있잖아요. 내 피부가 뭐 건성인지 지성인지 뭐 여드름성인지 복합성인지 정확하게 알고 관리하는 게 피부가 좋아지는 지름길이겠죠? 이 자가진단법을 K2B 회사에 일하는 여자 친구들끼리 이렇게 해봤어요. 자기 피부 타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친구들도 있었고, 자기 피부가 건성인 줄 알았는데 이 진단법으로 피부가 복합성인 걸 알게 된 친구도 있었고요. 자, 이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름 종이를 구매해 주셔야 돼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름 종이를 큰 약국이나 코스메틱 샵에 구매를 해주시면 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이나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고. 저희가 테스트한 기름 종이는 이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기름 종이가 있으니 세안을 해야겠죠, 깨끗하게. 세안을 하고 나서 2시간 이상 아무것도 바르시면 안 돼요. 스킨케어라든지 미스트라든지 아예 바르시면 안 되고 맨 얼굴로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세안을 한 뒤에 2시간 뒤에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동안 많이 움직이지 마세요. 많이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몸 안에 열 때문에 온도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요. 자, 기름 종이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2시간이 지난 후에 기름 종이를 이렇게 해서 얼굴에 이렇게 갖다 대요. 그리고 5초 정도 있어줘요. 기름종이마다 틀리겠지만 이렇게 잘 안 붙는 기름종이도 있어요. 잘 붙는 기름종이도 있지만 잘 안 붙는 기름종이는 이렇게 꾹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꾹 누르고 봐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기름이 안 묻어 있어요. 그리고 이마도 이렇게 꾹, 이렇게 꾹 누르고 5초 정도? 또 안 묻어 나왔어요. 저는 화장을 했는데도 안 묻어 나오네요. 그리고 코, 코에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5초 정도 해도 기름이 거의 안 나옵니다. 마지막 턱! 턱을 해보겠습니다. 1, 2, 3, 안 나왔죠? 이 결과물로 자기 피부 타입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름 종이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마랑 코에 기름이 나왔잖아요. 복합성 피부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름이 묻어 있으시면은 지성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진짜 막 묻을 듯 말 듯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건성 피부예요. 근데 피부가 빨갛게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피부가 가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예민성 피부입니다. 자, 이렇게 건성, 지성, 복합성, 예민성 피부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와 친구들이 직접 테스트한 영상을 봅시다. 제가 화장을 지웠어요. 완전 쌩얼이에요. 지금 밤 9시 16분입니다. 11시 16분에 한번 이제 기름 종이를 붙여서 피부 테스트를 해볼게요. 저 11시 16분입니다. 딱 2시간이 되었어요. 깨봐요, 2개. 기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대로 코에 해보겠습니다. 자, 코에는 진짜 조금? 우리 이마. 이마에도 하나도 안 나왔어요. 진짜 조금? 저는 테스트 결과가 건성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저와 비슷한 타입인 친구들이 2명이나 있었는데, 지혜야,
팔로마입니다. 팔로마랑 지혜도 양쪽 볼이랑 이마에 기름이 하나도 안 나온 상태고요. 코랑 턱은 아주 소량의 기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얼굴에 기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렇게 기름종이를 붙였을 때 바로 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 제시카랑 그리고 리즈는 복합성 피부 타입이고 T존에 이마랑 코 기름종이를 붙였을 때 기름이 좀 나온 상태고요. 양쪽 볼 U라인 보다는 T라인이 확실히 기름이 많이 나왔고 U라인은 기름이 확실히 덜 나왔어요. 그리고 또 윤희는 지성 피부를 갖고 있어요. 복합성인 제시카, 리즈와 다르게 얼굴 전체에 기름이 꽤 있는 편이라 가지고 지성 피부로 나왔습니다. 좀 기름이 묻었어요. 그리고 이제 건성인 피부가 기름종이를 붙였을 때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복합성은 이렇게 기름종이를 묻혔을 때 기름 때문에 그런지 붙어있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지성인 줄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런 테스트로 인해가지고 복합성, 건성인 거를 확인을 했고요. 완전 간단하지 않아요? 피부 자가 진단법. 우리 귀염이들도 한번 기름종이만 준비를 하셔가지고 자기 피부 타입이 어떤 피부인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피부 타입에 따라 스킨케어를 구매를 하고 피부 타입에 따라 관리를 해주시면 피부가 점점 더 좋아지겠죠?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좋아요, 구독은 힘입니다. 감사합니다.